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트를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짜잔! 볼륨 업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트 제가 저는 받았어요. 재료하는 형님이 있어서 이 노트 진짜 좋다고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니까 일단은 노트가 정말 가벼워요. 가볍고 좀 사이즈도 1호 느낌인데도 조금 더 굵은 느낌이 또 있고 사이즈 면에서도 되게 다양하고요. 일단 다른 노트하고 좀 틀린 게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각이 이렇게 보이시나?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말았을 때 이 각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좀 잘 말린다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건 열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희들 그 조온폼 쓰잖아요. 조온폼 기계 이렇게 기계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기계에 그냥 이렇게 두기만 해도 열 온도가 빨리 이렇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온폼 노트가 좀 무겁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되게 가벼워서 대용으로 써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2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링크랑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거기 형님 전화번호랑 이런 거 남겨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반 노트는 플라스틱이라 온도 자체가 빨리 이렇게 흡수가 되는 느낌보다는 좀 뭐라 그러죠? 좀 그냥 온도가 그냥 일정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제 일반 노트에 열 처리를 한다고 해도 혐오 자체가 일정하지 않은데 이 노트의 장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드라이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제가 드라이로 예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상태고요. 뜨겁네요. 지금 보면 제가 가운데 손가락은 아니니까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지금 속에서도 되게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노트 자체가 온도가 일정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조온폼을 저는 좀 좋아해요. 왜냐면 열이 살짝 들어오면서 느낌 직폼할 때 정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폼이잖아요. 근데 좀 무겁다, 그게 되게 좀 불만이었는데 이 노트가 나오면서 저는 그 고민이 좀 해결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단 한번 말아볼게요. 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말아볼게요. 분무를 조금 더 해볼게요. 하마를 한번 말아볼까요? 조금 굵은 걸로 한번 말아볼게요. 텐션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텐션의 지금 느낌도 좋고요. 좀 잘 말리는 느낌이 확실히 쫙 있어요. 그리고 밴딩도 한번 해볼게요. 밴딩. 느낌 자체가 저는 일반 노트에 비해서 가볍다, 이게 정말 좋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열, 호환성, 열이 일단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확 달궈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 폼 할 때도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큰 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꽂아 놓으면 공간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앞에다 그냥 던져 놓거든요. 이렇게 좋은 폼 기계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놨나요. 그러면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시면 되게 후회하지 않을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라 뭐 저는 한번 정도 사봐서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노트 말했으니까 제가 요즘에 저도 아는 형님한테 배운 기법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트를 퍼머를 마실 때 이제 놀스트레이트 기준입니다. 놀스트레이트 기준, 그리고 파마는 안 나오는 사람들, 머리 안 나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볼륨을 좀 많이 살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각도를 90도보다 더 많은 각도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는데요. 똑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좀 아는 형님이 이 테크닉을 쓰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만다고 생각하고 얘 뺄게요. 얘 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한 이 정도 말았을 때 저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고무줄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바퀴를 위에서 돌려서 말게 되면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컬감이 한 바퀴 이렇게 트위스트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뿌리가 조금 더 이렇게 텐션이 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퍼머 이 테크닉을 쓸 때는 놀로만 합니다. 굵은 거 굵은 느낌 할 때만 이걸 써서 이렇게 좀 삐뚤어서 볼륨을 살린다는 느낌으로 자국 안 나게요. 근데 만약에 2-3호 정도 이렇게 컬감을 좀 늘리려고 하신 분들도 쓰긴 하는데 약간 컬감이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느낌 꼭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쓰시고요. 저는 놀 스트레이트 정말 파마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할 때는 이렇게 윗라인을 한번 비틀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노트 강추드리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친한 형님이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보내줬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썼는데 너무 좋아서 이 영상 찍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연락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연락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